안녕하세요. 마니입니다. 여러분, 그간 잘 지내셨어요? 벌써 이렇게 봄이 왔는데 세상은 아직 우울하네요. 코로나19 팬데믹도 종식되지 않았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분위기가 더욱 어수선합니다. 자국이 침략당해 참혹한 고난을 겪는 우크라이나 국민, 그리고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가에서 결정한 전쟁에 내몰리며 또 다른 고통을 겪는 러시아 국민들의 비할 바는 아니지만 현재 전 세계가 이 전쟁으로 인해 크고 작은 몸살을 겪는 중이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지정학적인 문제가 여러모로 복잡하지만 이 많이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우선 오늘은 실물경제 부문의 타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안 그래도 심각한 반도체 대란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내내 IT 디바이스용 반도체 수요가 폭증한 데다 상대적으로 감소할 줄 알았던 차량용 반도체 수요까지 반등해서 2021년 내내 반도체 품귀가 전 세계적 이슈였던 것 기억하실 텐데요.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 공급망 재편을 주문하고 인텔, TSMC 등 파운드리들이 이에 호응하면서 2022년에는 상황이 좀 나아지나 했었는데 전쟁이라는 악재가 터진 겁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 공급망 위기입니다. 특히 반도체 핵심 소재 중 팔라듐은 러시아의 글로벌 공급 비중이 30에서 40%에 달하고 네온가스는 우크라이나의 마리우폴과 오데사에 각각 위치한 두 공장에서 전 세계 수요의 반 정도를 감당한다고 하니 상황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를 비롯해 인텔, TSMC 등 대규모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들은 최소 3개월치 이상의 원자재는 비축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반도체 수급 악화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반도체 대란도 매우 큰 문제이지만 원유 파동은 인류의 삶 전방위에 걸쳐 보다 심각한 문제죠. 아무리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대체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대세가 되고 있다지만 아직은 원유가 전 세계에 걸쳐 주 에너지원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를 전범국으로 규정하고 경제 제재에 나서면서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 조치에 전 세계가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한 목소리로 규탄하던 유럽 국가들이 원유 수입 금지에 대해서는 망설이고 있다네요. 그도 그럴 것이 EU는 천연가스의 40%를, 원유의 25%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럽의 딜레마를 알고 있는 러시아가 선수를 쳐서 송유관을 잠그겠다며 역으로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원유와 천연가스의 러시아 의존도가 낮은 영국은 적극적으로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사정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선 차량용 휘발유가 폭등으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전략 석유 비축분에서 하루 최대 100만 배럴의 원유를 방출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상황이 나아질지 두고 봐야겠네요. 그런데 원유보다도 더 원초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곡물 부족과 이로 인한 식량난입니다. 오래전부터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 바구니로 불릴 정도의 곡창지대입니다. 러시아 또한 주요 밀 생산국이고요. 국제식량정책연구소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식량을 칼로리로 환산했을 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으로부터 수출되는 물량이 12%에 달한다고 합니다. 주요 곡물로 보면 두 나라 합쳐서 밀은 글로벌 공급량의 30%, 옥수수는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침략을 당한 처지이기 때문에 올해 농사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있는 식량도 반출을 금하고 있습니다. 곡물은 인류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다 보니 러시아 경제 제재 품목에서는 빠져있지만 러시아 또한 전시 비상 상황이기도 하고 또 국제사회의 압력으로부터 버티는 무기로 삼을 심산인지 식량 수출을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원유 파동 이상으로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데요. 현재 국제 식량 가격이 평균 20% 이상 급등한 상태라고 합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제과업, 외식업 쪽의 타격이 큽니다. 저 마니한테는 빵값, 짜장면 값이 조금 비싸진 정도지만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우리나라 자영업 사장님들의 한숨이 깊어져서 안쓰러운데요. 심지어 아프리카, 중동의 저개발국에서는 직접적으로 목숨을 위협하는 식량난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불과 몇 달 전인 2021년 말에는 2022년 경제 전망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 끝날 것만 같았던 코로나19가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으로 다시 발목을 잡더니 급기야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국제통화기금 IMF며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이르기까지 올해 세계 경제 전망치를 다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아도 미국, 중국, 우리나라 모두 예외 없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낮춰 잡고 있죠.
이렇게 글로벌 경제 성장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살펴봤듯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주요 자원의 공급 차질로 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지속되면 인플레이션 정도가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빨리 해결되어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을 멈추길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 주에는 이 전쟁이 촉발한 IT와 금융 분야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이상 마니였습니다.